연습날인데요. 슬기가 일본에 갔어요.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한답니다. 놀이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거 보여? 나 지금 여기 화면 안에 들어오려고 발 뒤꿈치 들고 있는 거 내리면 목에서 댕강 잘려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어줘요. 내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 향긋 들어줘야 돼. 근데 아 좀만 들면 안 돼. 그래서 오늘 놀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이 어? 놀이 안쪽 슬랙
and 2 and 3 and 4 and 5 6 and 7 and 8 and 요거 한 번만 더 뜨다 멈출 땐 말 듯 뱉은다 6, 7, 8 1 and 2 3 and 4 2 and 3 4, 5 6 and 7, 8 I'm gonna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몬스타 슬기입니다. 몬스타 뭐야? 몬스터 뭐야? 갑자기 몬스타 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몬스터 1일차 첫 연습. 아,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보시죠. 갑자기 다 뚝딱거려. 기억 하나도 안 나. 괜찮아. 또 나올 거예요. 우리가 그 얼마나 했는데. 하고 있겠지. 열심히 해볼게요. 파이팅! 파이팅! 아, 추워! 이거 볼 사람! 없어. 이거 우리 어렸을 때. 어, 우리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? 어, 멋있게. 그러네. 우리 언니 허리 괜찮아요? 나 요즘 한의원에 진짜 돌아다닌다. 아니 근데 꺼져 있어. 아 그때 늦어. 어. 이미 시원해져 있어야 돼. 아 숨이 너무 싫어. 저 패딩 입어. 사람은 하나인데 어? 뭐가요? 뭐가 하나인데 그림자는 두 개. 아, 하나의 조명이요. 어? 하나의 조명. 아 조명. 하나인데 그림자는 두 개야. 이상하다. 야 가사가 좀 이상해. 아, 조명은 하나인데도 이상한데? 하나의 조명 왜 아, 그림자는 둘이야? 하나의 조명 아니 누가 가수야? 누가 가수야 지금? 조명은 하나인데 그림자는 둘이야? 진짜 노답이다 이거. 처음부터 쏙 가볼까?
도도도 아울리를 벗어. 꺾였다. 춤추고 놀래 놀래. 변수기는 나 춤추고 놀래. 안쪽으로 치면 돼요. 아머리가 몬스터 따라다 땅땅땅땅 뚱뚱 땅땅땅 안쪽 둘 두고두고 원타가다 쿵쿵 가뿡 둘 아머리가 몬스터 따라 쿵땅 두 번째 때 반차 엔봉 일어나고 아머리라 몬스터. 오케이 아, 좋았어. 우리 다 했다요. 장난 있어? 없죠? 대단이다. 진짜 놀리지 마요. 우리도 배신하지 않아. 야 이거 주먹 뭐야? 노래만 배신하지 않아. 몬스터들이 마지막 연습. 강슬기 응? 일로 와봐. 오늘의 마지막 연습입니다. 오늘은 얼굴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오늘은 뒤보고 연습을 많이 할 거죠. 안 틀리기 위해서. 그때 그 느낌이 없어. 어떻게 했지?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또 다른 느낌으로 잘할 거예요. 이제 막 이게 꺾이지가 않아. 이게 각이 나오지 않아. 좀 굳었어요. 근데 진짜 좀 저려. 마지막쯤 되면 이제 막 내 의지와 상관 상관 내 컨트롤이 안 돼. 안 돼 안 돼. 빡세게 빡세게 하고 뜨득 하고 끝내겠습니다. 하고 끝내겠습니다. 맥북을 동시에 보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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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.
화장을 한 것 같아요. 와, 건강하게 해야겠잖아요! 우와! 우와, 장군아! 우와! 대박! 세경이! 우와, 언제 나간 거야? 우와!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모자를 쓰고 왔지? 머리가 없어졌어. 어떻게 이러고 온 거야? 근데 이게 다 가려지니까 따뜻하다, 근데. 이러고 온 거야? 거의 되게? 뭐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같이. 이거 좀 얇으면 도둑 아니야, 이렇게? 얼굴이 어떻게 좀 뭔지 알지? 이렇게. 빨리 써, 빨리 써.
네, 오늘은 레드벨벳의 완전체가 아닌 웬디 그리고 아이린 슬기 무대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웬디 노래 너무 잘하죠? Today we're getting we're greeting you now. 아이린 슬기 이 유닛 무대도 팬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. 웬디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고 다음 무대 저희의 몬스터 여러분들 놀이 여러분들 놀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. 우리 아이린 슬기 무대 뜨거운 박수와 후응 보내주시고요. 저는 다음 다음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저희와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몬스터 들려드리겠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착해.